아직 꽃샘 추위는 좀 남아 있겠지만 이제 날이 포근해져서 꽃밭에 싹들이 쑥쑥 잘 올라오고 있네요. 알리움들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또 이쪽에 튤립들 모아 심은 곳에도 튤립 싹들이 정말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가물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싹들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단비를 맞아야 쑥쑥 자랄 텐데 튤립은 이렇게 올라오는 싹도 참 예쁘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종 튤립 싹들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종 튤립은 조금 전에 봤던 튤립과는 다르게 잎도 이렇게 작고 다 원종 튤립인데요. 여러 가지 색의 원종 튤립을 심었는데 잎도 좀 이렇게 작고 실제로 피는 꽃도 일반 튤립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2월에 아주 추운 겨울에 심었던 꽃인데요. 관동화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관동화도 복수초처럼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아주 추위에 강한 꽃인데요. 이른 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꽃이 별로 없어서 2월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그렇게 추운 날 심었어도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꽃까지 피고 있습니다. 관동화입니다. 이렇게 꽃이 먼저 핀 후에 잎도 예쁜 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관동화 노란색 꽃입니다. 외성 아이리스 중에서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 단포르디에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금방 꽃이 피겠네요. 이렇게 봉우리가 노란빛을 띠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금방 꽃이 피더라고요.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봉우리 모습이 정말 붓같이 생겼죠. 외성이어도 이렇게 붓꽃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외성 아이리스 중에 단포르디에입니다. 관동화와 같이 2월에 심었던 새끼 누르기인데요. 새끼 누르기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누르기인데 꽃 모양도 같고 그런데 이제 잎이 일반 누르기보다는 좀 작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새끼 누르기는 잎과 꽃이 거의 동시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세 송이가 이제 피었네요. 아직까지는 정원에 크게 할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 크로커스 꽃 때문에 자주 정원을 나와서 보게 됩니다. 작년 가을에 이른 봄에 일찍 예쁜 꽃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크로커스 구근들을 심었었는데요. 아주 일찍부터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정말 예쁘다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꽃인데요. 이렇게 정말 화사하게 피어서 이제는 멀리서도 저게 꽃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많이 피었고요. 지금 색도 다 다르고 또 꽃의 크기도 조금씩 달라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꽃들 때문에 이 크로커스 꽃들 때문에 자주 정원을 나와서 보고 가는데요. 이렇게 아주 하얗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은 아트싱크라고 하는 그런 품종의 꽃인데요. 하얀색의 꽃이 다른 크로커스에 비해서는 좀 크게 보이는 꽃입니다. 이렇게 한 구근에서도 구근이 굉장히 작은데 그 한 구근에서도 여러 송이의 꽃이 피고 또 이렇게 무리지어서 보이고 싶어서 여러 구근을 심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핀 꽃은 로망스라는 종류의 크로커스인데요. 이렇게 봄의 노란색은 굉장히 반갑고 또 밝고 또 아주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꽃이죠. 또 이 옆에 또 약간 하얀 빛의 꽃인데요. 이거는 제가 심을 때 프린스 클라우스라는 그런 품종으로 알고 심었는데 꽃이 좀 하얀 빛으로 나오는데 색깔이 하얀색과 좀 다르다고 알고 심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피었네요.
제가 작년에 구근을 심고 이 크로커스 구근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깊게 심지를 않았는데요. 심고 나서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들이 좀 많이 파헤쳐서 다시 심고 했더니 좀 구근들이 섞여서 조금 이렇게 섞인 모습으로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블루펄이라고 하는 품종의 크로커스이고 또 이거는 트리칼라. 트리칼라는 세 가지 색이 보인다고 해서 트리칼라인데요. 이렇게 보라색과 또 노란색과 하얀색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꽃들이 많이 피어서 아주 예쁜 모습이네요. 작은 꽃이어도 모여 피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보입니다. 먼저 핀 꽃들은 이렇게 시들고 있고 계속 꽃봉오리가 올라오면서 꽃이 핍니다. 이건 로제우스라는 크로커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정말 화사한 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정원을 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다른 꽃들은 싹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생각되는 크로커스입니다. 이렇게 화단 앞쪽으로 잔디질을 따라서 이렇게 앞쪽에서 필 수 있도록 심었고요. 정말 너무 예쁘게 보이는 크로커스입니다. 다른 쪽에도 크로커스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또 크로커스들을 모아 심어서 여기서도 예쁘게 모여서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직은 정원이 좀 고요한데요. 물론 싹들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대부분 잠자고 있어서 고요한데 이렇게 크로커스들이 이제 봄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크로커스들의 예쁜 모습을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